참고로 스타의 발길이 닿는 곳엔 팬들이 붐처럼 몰리는 법. 국내외 소녀 팬들의 심장을 바운스 바운스하게 만든 그 주인공은 바로 아이돌 그룹 윙어다. 요즘 릴리 릴리로 가요 차트를 석권하며 가장 핫한 아이돌 가수로 급부상한 윙어. 그 인기가 정말 어마어마한데. 하지만 남부 올 것 하나 없는 그들에게도 아직 못다 이룬 꿈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안녕하세요. 무슨 카메라를 대박 된 거예요 저희가? 저희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시고 싶으셨다. 아니요, 그 저희가 라디오에서 얘기했거든요. 저희 집에 동물 많다고. 갑자기 이렇게 우리를 당황시키는 이런 이벤트. 이제 동물농장이에요? 동물농장이다. 동물농장 맞습니다. 출연하고 싶은 프로그램 좀 생긴 게 있나요? 아 있습니다, 있습니다. 동물농장을 한번. SBS 동물농장 많이 찾아오신다면. 잠시만, 동물농장에 출연하고 싶다. 예. 꽝입니다, 진짜. 그리하여 위너 동물농장 전격 출연 결정.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개성 만점 꽃미남 네 남자의 좌충우돌 육아 일기.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스타와 함께 사는 건 모든 팬들의 꿈. 그 꿈을 실현한 전생의 나라를 구한 녀석들이 있었으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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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해서 먼저 해서 바로 위너와 한지붕 아래 동거 중인 녀석들. 근데 개, 고양이, 와 대가족이다 대가족. 진짜 동물농장이네. 꿈과 희망이 가득한 위너의 동물농장에 오시고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아니 가만히 있어봐라. 그나저나 이 총각들이 진짜 소녀 팬들을 몰고 다니는 그 위너 마저. 분명 무대 위에선 대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와 파워풀한 에너지, 시선 강탈 꽃미모가 빛을 발하는 그들인데. 근데 이 느낌은 뭐냐? 아우 귀엽네요. 동네 형 같기도 하고 동네 애들 같기도 하고. 저희는 정말 가족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동물들과. 지금 2년째 지금 동물들과 같이 숙소에서 지내고 있어요. 전격! 신부합니다! 잘생겼다, 오뜨. 2015년 5월 올생 오뜨입니다. 아하, 이 친구가 승훈의 반려견 2살 된 오뜨. 오뜨 속에 아빠 미소 짓는 멤버들. 그런데 그때 킬빌의 한 장면 같은 느낌. 바로 저기서 습격하면. 이야, 최고로 사는 등장도 남다른 법. 오, 깜짝아, 뭐냐 얘들은? 야, 카메라 앞이라고. 그림아, 방송 많이 들었는데? 닮은 듯 다른 두 고양이 역시 위너와 함께 사는 한 가족인 모양인데 범상치 않은 비주얼의 이 친구들은 누굴까? 응? 일단 얘는 레이. 김레이. 승윤이가 이름 지어줬어요. 레이와 레이의 단짝 베이는 진우의 반려묘이자 마치 한 세트처럼 환상의 케미를 자랑하는 짝꿍이라고. 아우 매력 있어. 털이 없어서. 헌데. 조니. 조니? 조니 삐졌다. 조니 또 누구? 아 윤석이 조니구나. 아 조니. 아, 귀여워. 조니 왜 여기 이러고 있어? 오. 조니. 아이고 민호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는 도도냥이가 바로 이 친구는 존이라고 합니다. 종류는 먼치킨이고요. 근데 다리가 길어서 오리지널은 아닌 것 같아요. 고통스러웠어요. 웃긴 것 같아요. 저희 동물 왕국의 유일한 여자입니다. 홍일점이에요, 홍일점. 존이는 수컷들만 득실거리는 이곳의 유일한 홍일점. 그나저나 승윤이는 왜 혼자? 저는 저를 키우고 있습니다. 네 마리의 고양이와 개를 함께 제가 이제 뭐 보조 주인, 뭐 보조 집사 뭐 이런 느낌으로 네,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개성 넘치는 반려동물 넷에 비글미 넘치는 위너까지 합이 8. 야 진짜 동물농장 맞네 맞아. 그 중에서도 두 고양이의 집사인 진우는 놀아주기의 달인이라는데. 진우의 손이 들린 뭔가를 보자 하던 일 스탑. 일제히 시선 집중. 그리고는 빛의 속도로 달려나간다. 레이 베일을 열광케 한 건 바로 아 레이저 불빛. 야 불빛을 쫓아 빙글빙글 아주 신이 났다. 신이 났어. 재밌냐고? 나도 껴띵. 지켜보던 조니가 함께 놀자며 다가가자 저리 가라며 심술을 부리는 베이. 결국 환상의 짝꿍 레이와 베이가 거실을 점령했다. 그런데
천방지축 레이 베이마저 숨 죽이게 만드는 진짜 악동은 따로 있었으니 그건 바로 오뜨다 오뜨. 녀석이 떴다 하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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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네. 그야말로 혼을 쏙 빼놓는데 이거에 원 놀아달라는 건지 시비를 거는 건지 어허. 어이구야. 한 번 발동 걸리면 도무지 제어가 안 되는 프로말썽견 오뜨 때문에 혼자 사색을 즐기는 조니는 기겁하며 피하기 일쑤. 아우 제발 나 좀 내버려 타라옹. 이제 겨우 좀 진정이 됐나 싶었는데 쟤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야. 어? 야 오뜨야 좀 쉬자 쉬어. 야 야 야 뭐 왜 괴롭혀. 오뜨 앉아. 참다 못해 레이베이 아빠 진우가 오뜨한테 한 소리를 하는데 그러자 아이고 연속 봐라 갑자기 친한 척 애교를 부린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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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 두 얼굴의 경공 뭐 이런 건가. 자꾸 이 고양이파 식구들이 어? 오뜨가 고양이들을 괴롭힌다고 자꾸 싫어하는데 괴롭힌다 사냥견의 계속, 어.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그래. 진짜 제가 봤을 때는 고양이들이 오히려 옷들을 왕따시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예, 예. 보시면 이런 거야 뭐 막 소파 이런 거 다 해지고 봐도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신균이 의자가 완전히 그냥 그 몇백만 원짜리 의자인데 어, 거의 손톱갈개 뭐, 손톱갈 거의 뭐 중고로 한 3만 원에 어디서 가져온 듯한 그런 의자. 사실 깨방종 옷도 못지않게 고양이들의 말썽도 만만치 않다는데 어찌나 열심히 발톱 손질을 해야 되는지 집안에 성한 물건이 하나도 없을 정도라고. 아이고. 하지만 애들이 아기 때부터 데려와서 이제 애들 자라는 과정을 저희가 다 지켜봤다 보니까 오 이게 애들이 뭐 애들이 미운 짓을 하고 좀 미운 행동을 할 때가 있는데 그래도 이게 싫지가 않고 그냥 진짜 내 새끼 같고 그런 게 있어요. 성격도 외모도 전혀 다른 동물들과 한 가족이 되어 산 지도 어니요. 때론 밉고 조금 속상할 때도 있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지내며 추억을 공유하다 보니 이젠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아주 소중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수컷 하우스에 또 하루가 시작되고 다들 뭐들 하나 했더니 어? 아침부터 진우가 웬 약을 먹는다? 어디 아픈가? 애들이랑 살을 맞닿으면은 막 알러지가 바로 올라와요. 알레르기? 약을 먹고 애들을 샤워시켜야 돼가지고. 아이고야 고양이 털 알러지가 있다는 네. 진우. 야 대단하네. 약을 먹어가며 레이베이를 키우는 게 어디 쉽겠냐만 이미 녀석들의 매력에 푹 빠진 이상 뭐 알러지쯤은 no problem. 어렵다는 고양이 목욕도 늘 직접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시작부터 난리법석이다. 아이고 싫어? 응? 하기 싫어 어쩔 수 없다. 둘이 같이 먹... 안돼 안돼 아빠와 아들 원래 아들이 목욕하기 싫어할 때는 아빠랑 같이 들어가야지. 레이 좋아해 좋아하지. 결국 어르고 달래 레이를 간신히 욕조에 넣었는데 아유 윤석 봐라 막상 형아 손길이 싫진 않은 모양이다. 그런데 그때 나 여기 있네 샴푸. 아 어쩐지 일이 술술 잘 풀린다 했다 했어. 승훈이의 방해 공작에 우아할 뻔했던 목욕신은 순식간에 추격신으로 돌변. 정말 난리네요 난리. 아우 저 온 집안을 아주 물바다로 만드는 레이 덕분에 결국 승윤이까지 출동했다. 야 목욕 한번 시키기 되게 어렵네. 어, 어려워. 그렇게 한바탕 소동을 치르고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욕조로 불려온 레이. 사고도 쳤겠다. 이만큼은 형아 속 안 썩이고 순순히 협조하는데 좋아. 이 험난한 목욕의 여정을 베이라고 피해갈 수 있으랴 행이여 또 도망이라도 할까 속전속결로 온몸에 때를 그냥 싹싹. 그렇게 진우의 살신성인의 노력으로 때 빼고 광을 내고 나면 이어지는 코스는 바로 승훈이의 스페셜 바디케어. 와 역할 분담이 확실하네요. 손님 시원하십니까? 전신 풀코스 아로마 마사지입니다. 아 좋다. 애들이 그래도 동물을 다 좋아해가지고 애들을 같이 키우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네. 공동육아. 네, 공동육아. 네. 아이고 몸고생 마음고생 쉽지 않은 일이지만 오직 녀석들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무한 애정을 쏟고 있다는 민호.
하지만 육아 방식만큼은 천차만별. 저마다의 스타일이 있었으니. 할머니 안 와가지고 쑥 데려가면 되지 뭐 그렇게까지 해. 아 저는 모든 우리 집에 있는 동물들이 목욕하는 걸 싫어하는데 또 이렇게 저 억지로 데리고 가면은 동물들이 트라우마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제가 긍정 강화 힘으로 동물이 그 트라우마를 자기 발로 깨 부수고 자기 이빨로 물어 뜯는. 아니 그럴 거면 처음부터 처음 목욕시킬 때부터 그렇게 했었어야지. 이제 와서 긍정 힘으로써 뭐든지 못할 것도 없다라는 걸 옷들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진정한 고수는 강압적인 방법이 아닌 스스로 오게끔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긴데. 이거 하나면은 뭐 제가 내려놔 볼게요. 한번 내려놔 봐요. 시도를 해봐야죠. 일단 옷들 일단. 자체가 화장실 근처에 가는 걸 싫어해서. 자, 과연 승훈이가 좋아하는 긍정의 힘 교육 그 방법은? 옷들의 시선에서. 아 그러니까 이게 그 말로만 듣던 무슨 눈높이 교육 그런 건가? 좀 뭐 민망하긴 해도 통하기만 한다면야 뭐가 문제겠냐만. 어허 역시나 뛰는 승훈이의 나는 옷도 사리 사용만 채우고는 그대로 내빼고야 말았다. 너에게 많은 시도를 해봤지만 너는 그냥 잡아서 데리고 가야겠다. 좋아해 너도. 긍정의 힘으로 날아보자 어디야. 아유 어때? 아 긍정은 됐고 간식이나 하나도 주고면 참 좋겠는데. 아우 그렇게 승훈이의 야심찬 눈높이 교육은 수포로 돌아갔고 이제 옷들까지 목욕도 마쳤겠다. 자 마지막 남은 선수는 바로 수컷 하우스의 유일한 까칠 도도니어 존이다. 존이. 아 존이. 존이 발톱을 잘라야 돼요 지금. 고양이 발톱 자르는 거 저거 쉽지 않은데. 누군가 제 몸에 손대는 걸 제일 싫어한다는 존이. 민호가 되게 잘 진짜 잘하네. 많이 해보셨네요. 그나마 손길을 허락한 유일한 오빠 민호만이 케어가 가능하다는데 발톱 하나 깎으며 세상 진지한 민호와 조은이의 케미에 승윤은 그야말로 포복절도. 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행여 민호가 실수로 살이라도 집을까 초긴장. 아주 그냥 얼다 못해 넋이 나갔다 나갔어. 전생에 여왕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오빠 집중해야 돼요. 파 묻혔어. 됐어. 가. 시크하기로는 둘째 가라면 서러운 존이. 하지만 민호는 이런 까칠한 매력에 푹 빠졌다고. 가끔 이제 방에 있다가 존이가 이렇게 누워 있다가 존이한테 관심을 안 주다가 한번 딱 눈이 마주쳐요. 그럼 존이가 눈이 마주치고 자기 심심할 때 놀아달라고. 하면서 뒤집을 때가 있어요. 거기서 맨날 심쿵. 존이 이러고 만져주고. 밤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 느낌이 왠지 원망스러워. 그네도 전 때로는 피곤하고 힘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위너한테는 녀석들을 놓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아빠 미소. 반려견이 주는 그 힘이라는 게 사람이 외롭거나 허전하거나 그런 거를 채워주는 힘이 강력하잖아요. 근데 옷뜨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내가 이 외로움과 이 중압감을 견뎌냈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무대 위에선 그 누구보다도 빛나고 화려한 아이돌의 삶. 하지만 무대 뒤에선 그 누구보다도 스스로를 혹독하게 채찍질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이들이 서 있는 세상이다. 스타라는 이름의 무게를 짊어진 채 자기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을 이어나가는 이들한테 늘 곁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위로를 건네고 힘을 주는 소중한 친구. 이것이 위너가 녀석들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유라는데. 그저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해 늘 미안한 마음이 앞선다는 위너. 그래서 오늘 아주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다. 자 단체로 앞치마까지 입고 뭔가 대단한 걸 하려는 모양. 저 이렇게 요리를 해준 적은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좀 특별하게 애들을 위해서 처음으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우와 형아가 요리를 한다고? 요리를? 여기는 뭐 고양이 팀. 저희
저희는 개 강아지 팀. 아하, 그러니까 두 팀으로 나눠서 요리 대결을 펼친다 요 얘기. 기대되는데요. 저는 오늘 난자 완스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오로지 고기로 승부하겠다. 멍멍이 팀의 난자 완스. 닭가슴살로 이용해서 치킨 품은 토마토. 이에 대적하는 영양 만점 고양이 팀의 치킨 품은 토마토. 야, 이거 벌써부터 흥미진진하다. 그렇지? 응. 일단 당연히 저희 팀을 더 좋아하겠죠. 그럼요. 우리 난자 완스 애들의 맛을 보면 아주 그냥 뿅 갈 겁니다. 아이들이. 그럼 우리 자, 가보자. 네. 아니 그나저나 이 친구들 좀 많이 어설퍼 보이는데 이거 믿어도 될까? 우리만 불안한 거죠? 위생이 가장 우선입니다. 아, 이거 좀 불안한데. 뭐 어쨌든 뭐 본격적인 요리에 앞서 좋은 재료를 획득하는 것부터가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묘입니다. 제일 연장자가 여기 있는데요. 아니, 다 공평하게 꺼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식의 기본은 신선한 재료. 더 좋은 재료를 선점하기 위한 신경전 또한 팽팽하고. 그리고 저희도 시금치 필요하고요. 시금치 아니고 이거 척척텐데요. 또 아주 이기려고 그냥 혈안이 돼 있다. 혈안이 돼 있어. 시작부터 파이팅이 넘치는 가운데 이야, 칼질 예술이네. 기술 나옵니다 지금. 이야, 왕년에 고기 좀 만져본 스냅. 옛날에 패티를 쳐본 경험이 좀 있어. 요리하기 많지. 믿음직스러운 주방장의 스킬에 하나둘 손님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와, 냄새. 뭐야, 베인 어두웠어? 스멜. 레이도 왔다. 레이도 왔어. 일단 베이가 온 순간 거기는 진짜 인정받은 맛집이라는 소리야. 여기 레이까지. 아니 이거 멍멍이 팀인데 고양이들한테 인기 만점이다. 이거 고양이 팀 좀 더 분발해야 될 것 같은데. 속을 이제 채워야 되는데 맛있는 걸로 채워야 됩니다. 아, 이게 애들이 좋아할 만한 걸로. 어허, 속을 채워야지 왜 자기 배를 채워. 어머, 이런 마음으로 만드는 절대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을 배불리 따뜻하게 먹이겠다는 마음으로. 가만 있어봐라. 현재까지는 뭐 멍멍이 팀이 조금 선전하는 가운데 넉즙! 진짜 못 말린다, 아이고. 그런데 그때! 성질 급한 레이, 저는 못 참겠다며 감시 모두 발동! 야, 레이의 감시 속에 서서히 모양을 갖추가는데 어머나, 드디어 완성된 난자 완스! 우와, 이거 괜찮네! 야, 비주얼은 거의 뭐 고급 레스토랑 메뉴 뺨친다, 이거! 음? 그리고 여기에 도전장을 내민 이것도 괜찮네. 고양이 팀의 치킨 품은 토마토. 이것도 색감이 예쁜데. 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가 되는 가운데 비주얼은 뭐 둘 다 합격. 난 먹고 평가하겠다옴. 과연 아이들이 이 두 음식 중에서 뭘 더 좋아할지, 뭘 더 맛있게 먹는지 한번 궁금하다. 과연 오늘의 주인공들은 어떤 요리에 손을 들어줄지.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드디어 심사위원들의 냉정한 평가가 시작됐다. 자, 나 이게 뭐라고 나까지 떠드네. 난자 완스? 위너도 긴장된 모습인데. 고기 고기. 그때 베이가 난자 완스에 관심을 보인다. 먹었다. 난자 완스가 1점 앞서는 가운데 맛이 어때요? 먹네. 좋다. 맛있나 봐요. 이번에 옷도 차례. 예상대로 토마토는 패스. 난자 완스다. 그렇지, 경공들한테는 고기가 진리지 진리. 토마토에 눈길조차 안 주고 아주 그냥 폭풍호비비다. 폭풍호비비. 이야, 취향 저격에 성공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희비가 엇갈리고. 어때? 결국 직접 먹여주는 서비스에 나선 진우. 먹었어. 토마토 먹었어. 아, 억지를 맺... 드디어 이렇게 한 표를 얻나 했더니 뱉었냐? 아이고. 나는 닭만 먹고. 네. 뭐 더 보고 말 것도 없이 요리 대결은 멍멍이 팀 난자 완스의 완승이다. 완승. 그러네요. 이제 처음으로 애들한테 뭔가 이렇게 해준 것 같은데 사실 저희는 저희끼리 같이 살면서 저희 요리도 저희 손으로 자주 안 해 먹는데 와, 이렇게 애들 요리를 해주니까 참, 그리고 애들이 먹어주니까 그래도 참 감회가 새롭네요. 기분 좋네요. 그러게, 비록 치킨 품은 토마토는 멤버들의 뱃속으로 들어가야 했지만 승패를 떠나 서로한테 한 발 더 다가서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다. 아유, 기특해라. 하지만 즐거웠던 시간도 잠시. 요즘 최고의 핫한 아이돌 스타답게 위너의 하루는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기만 한데. 연예인 나왔다. 깜짝 놀랐네요. 누구시죠? 그 와중에도 이건 볼래요? 뭐예요? 조니. 민호는 자나깨나 조니 생각뿐이다.
보고 싶다 조니. 조니? 누가 보면 여친인 줄 알겠네. 그렇게 좋아요? 보통 고양이나 막 강아지나 잠을 많이 자잖아요. 그렇지. 우리 나가면은 진짜 잠만 자는지. 근데 저희가 진짜 집을 비우는 시간이 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것도 좀 미안하긴 하죠, 사실. 정말 바쁠 때는 잠잘 때밖에 못 봐요. 행여 녀석들이 외롭진 않을까 늘 마음이 쓰인다는 멤버들. 오늘 빨리 잘 끝내고 또 우리 아이들의 품으로 돌아갑시다. 자, 하나, 둘, 셋. 으라,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녀석들을 생각하며 더욱 힘을 내는 위너. 오늘도 이 시대 최고의 아이돌 스타로 무대 위에서 열정을 쏟아붓는다. 한편 그 시각 늘 북적이었던 위너의 숙소엔 진짜 궁금해요. 애들 궁금해. 궁금해. 맞다. 동아들도 없는 빈집에서 연속들 대체 뭘 하나 했더니 어디 갔나. 조용한데. 아이고 몰려드는 식곤증을 이겨내지 못하고 단체로 꿈나라 중이다. 근데 정말 둘이 사이가 정말 좋아. 위너 홍아들은 연속들이 행여 외로울까 걱정인데 정작 당사자들은 아주 그냥 천하태평일세. 오뚜는 누가 오버가도 모르겠다. 진짜 저렇게 잔다고? 그 사이 스케줄을 마친 위너는 서둘러 아이들이 기다리는 숙소로 향하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뭐지 이 소리는? 홍아들이 벌써 온 거야. 홍아! 홍아! 아이고 퍼선발로 달려나가는 옷도 그래도 형아들이 보고 싶긴 했던 모양이다. 보고 싶었어? 어? 걔들이 제일 좋아하는 소리. 입구에 나오는 활발한 거 봐. 친구 애교 피우는 거 봐. 아빠 왔죠? 옷대 격한 거리짓에 위너 멤버들 지친 마음도 눈높도 사라진다 그냥. 우리 조니가 제일 좋아하는 자세입니다. 간식 사왔다. 누가 열혈 부모 아니랄까 집에 오자마자 쉬기는커녕 애들 챙기느라 분주하다 그냥. 맛있지? 먹어보니까 맛있어. 맛있지? 야 이렇게 다 같이 모이니 이제야 진짜 위너 패밀리답게 북적북적. 그렇게 모두가 해피한 시간을 보내던 그때. 승훈이 형 작품 하나 선생했어요. 작품? 작품 무슨 소리지? 역시 내 새끼. 그러니까 사람 인자 같기도 하고 우리. 아니 아이돌방의 이름은 변태로 옷도 연속 보아니 전과가 한둘이 아닌 듯한데.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옷에 똥을 치워주면서 그걸 왜 우리가 우리가 참여를 해. 따뜻한 우리가 진정한 패밀리라는 걸 보여주자. 승훈의 황당한 제안에 다들 어이상실. 안 내가 진다 가위바위보. 하지만 얼떨결에 본을 내민 민호. 당첨이다 당첨. 민호 형 소리. 꼬리 흔들지 마. 아니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승훈이가 알아서 치울 텐데 거기서 보자기는 왜 낸겨. 왜? 아이고. 가사가 짝짝 달라붙네 그냥. 그렇게 오뜨가 무심코 저지른 한순간의 실수는 소녀들의 우상 래퍼 민호의 카리스마를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렸다. 여러분. 저 모습은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뒷모습. 그렇게 정신없는 하루가 지나고 이제 좀 쉬려나 했더니 얘들 왜 운대? 다친 진호 방문 앞에서 서글프게 울어대는 레이와 베이. 그러자 문이 열리고 엄마 안돼. 안돼. 내가 진짜 알레르기만 없었으면 너희 진짜 지금 같이 자고 했을 텐데 미안하다. 아 알러지 때문에 잘 때만큼은 레이베이와 함께 할 수 없는 진우. 그 사정을 알리 없는 연속들. 아유 아주 서러운 폭발이네. 그런데 그때 왜 여기 있어? 누구시죠? 너무 열한. 네. 이리와 베이. 베이 이리와. 들어왔어. 모두의 집사로 통하는 승윤, 진우 대신 레이베이를 데리고 제 방으로 들어간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키우는 건 정말 진우 형이 잘 케어하고 키우는데 이제 잘 때 같이 붙어서 못 자니까 저 잠 잘 때만 제가 이제 같이 잠자리 파트너. 제가 솔직히 애들 되게 좋아하는데 맨날 아빠들만 찾아가지고 너무 섭섭하거든요. 특히 고양이들은 표현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네. 되게 섭섭한데
이럴 때 너무 그래도 고마워요 한편으로. 아이고 승윤이라고 왜 자기만을 따르는 반려동물이 갖고 싶지 않을까. 하지만 그 애정을 오또와 레이, 베이, 조니에게 나눠주기로 마음먹었고. 아 이게 엄청 부러워요. 애교 있어. 지금은 모두의 삼촌으로 무려 2년 가까이 함께하고 있다는데 이젠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이들. 오늘 밤도 레이와 베이는 승윤의 품 안에서 잠을 청한다. 그렇게 고단했지만 사랑 가득한 밤은 깊어만 가고. 굿모닝! 위너하우스에도 아침이 밝았다. 레이는 벌써 일어난 모양이고. 아직 꿈나라 여행 중인 승윤. 그런 승윤한테 등을 돌린 채 몹시 뚱한 레이와 베이. 베이로 일어나. 오라는 말에 들은 척도 안 하고 얘들 왜 이런데? 어? 왜? 헤어 뜨는 순간 제 옆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아, 잠 다 잤으니 더는 이 방에 볼 일 없다. 뭐 나가겠다. 너무하네. 그때 진우가 방문을 열자 기다렸다는 듯 따라 나서는 녀석들. 야, 아니 아무리 제 주인이라지만 뒤도 안 돌아보고가지. 이러면 밤새 돌봐준 수윤은 뭐가 되니? 어? 애들이 저래요. 이렇게 이용할 대로 이용해 먹고. 저 만신창이 된 얼굴을 보십시오. 그러게 진짜 섭섭하겠다. 승윤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한데 그런 마음도 몰라주고 진우가 챙겨주는 밥 먹느라 정신없는 녀석. 야 레이야 넌 밥이 넘어가니 그렇게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해놓고. 어? 억울한 승윤. 이렇게 매번 농락당할 순 없다며 부엌으로가 뭔가를 꺼내드는데 섭섭할 때가 되게 많아요. 진짜 진짜 막 애들 잘 때 막 와가지고 저한테 막 몸부비고 막 온갖 막 그렇게 막 다 하면서 결국에는 자기 주인이 부르면은 쪼르르 달려나가버리고. 아이들의 사랑을 독점하고픈 마음에 비장의 목이 간식을 이용하기로 한다. 조니 내려. 역시 먹을 거 앞에 장사 없다고. 순식간에 수민의 발밑으로 모여드는 녀석들. 그렇죠 간식이 정답이에요. 두 개 줄 때 하나씩 줄게. 그런데 여기서 먹어. 야 간식만 쏙 물고는 승훈 곁으로 가버렸다. 이거 이게 먹튀지 먹튀. 어? 아 먹는 걸로 사랑을 얻으려고 하면 쓰나 그냥 치사하지. 승윤은 그저 아이들과 좀 더 함께하고픈 마음인데 먹어. 제 아무리 간식으로 유혹한들 주인 앞에선 무용지물. 결국 레이도 먹튀 신공. 어 승윤 씨 섭섭하겠다. 좀 갈등하지 지금. 이제 남은 건 베이뿐. 얘 눈치 보고 있어 지금. 역시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군. 이 친구는 요것만 들고 있으면 뭐 예상 가능한 친구라서. 글쎄 과연 그럴까? 에이. 어. 야! 어. 결국 믿었던 베이마저 등을 돌리고 말았다. 어떡해. 아유 힘내 승윤. 어? 인생이 다 그런 거야. 어떡하니 뭐. 다음 주 어머. 위너 하우스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어머. 우와. 민우의 사랑스럽기만 했던 동료 조니가 사실은 슈퍼크러쉬 잡는 걸크러쉬였다. 모두를 경악해 한 조니의 이중생활. 조니야! 과연 조니는 두 얼굴의 베일을 벗고 그 실체를 드러낼 것인가? 방석에 피가 막 보여서 피범벅이 된 사건 현장에서 오뜨가 발견됐다. 오뜨와 승훈에게 풀어닥친 일생일대의 위기.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